감자를 강판에 갈 건데요. 감자를 보면 이렇게 돌인 부분에 약간 각이 지죠? 이 모서리를 놓고 먼저 가는 거예요. 이러면 감자 가는 게 하나도 안 힘들어요. 자, 이만큼 갈렸죠? 그러면 또 이 모서리를 먼저 가는 거예요. 또 모서리. 계속 한 방향에서만 가는 것보단 이렇게 모서리 모서리 갈아주면 아주 수월해요. 한큼 남았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팍팍 터세요. 이렇게 해갖고 살짝 물을 빼세요. 그래야 부칠 때 막 안 튀어요. 다 꼭 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살짝 약간 요물 정도만 빼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감자전은 감자를 3개 한다 해서 3개를 한꺼번에 다 가는 것보다 하나씩 갈으면서 부치는 게 좋아요. 갈변이 안 돼요. 그래야. 자, 이렇게 됐어요. 이제 부치면 되는 거예요. 간은 아니에요? 아, 소금 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우리 집은 안 해요. 간장에 찍어 먹거나 아니면 케첩을 넣어 먹거나 뭐 이렇게 할 거니까요. 팬에 불을 켜고요. 식용유를 충분히 부으세요. 감자전은 약간 기름을 많이 부어야 맛있어요. 그래갖고 오늘은 감자전을 딱 한 숟가락씩만 할게요. 이렇게 도톰하게. 불은 강불에 합니다. 처음에는. 한 숟가락씩 이렇게 넣으면 돼요. 이렇게 조그맣게 부치면 초보분들도 하기 수월하실 거예요. 이렇게 기름이 닿게끔. 처음에 기름이 닿아야 돼요. 기름이 닿게끔 이렇게 움직여주세요. 그리고 익으면 이렇게 살살 움직여요. 거기서부터는 불을 이제 약불로 하세요. 천천히. 이렇게 노릇노릇해졌죠? 면이 다 익은 다음에 익은 거 보이죠? 맑게 그때 뒤집어야 돼요. 그리고 삼때 노릇노릇하게 끓여주세요. 불은 조금 더 줄여주세요. 요때 팬에 기름이 없으면 타요. 그러니까 기름을 조금 더 보충해 주세요. 노릇노릇해지죠? 그러면 기름이 있어야 안 타는 거예요. 노릇노릇하죠? 부치게 해주세요. 아주 맛나게 노릇노릇해주세요. 이제 마지막 하나를 또 갈을게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모서리가 잘 없어요. 그러면 한쪽을 살짝 이렇게 잘라서 해도 좋아요. 아, 없는 모서리만. 응. 그럼 여기 모서리가 생기죠? 그럼 이 모서리 쪽으로. 벌써 그 강판에 가는 소리가 들려요. 모서리로 하면. 자. 누구나 감자전을 너무 좋아하는데 가는 게 힘들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모서리로 이렇게 찾아서 갈면 정말 수월하고 빨리 돼요. 자, 이렇게. 근데 꼭 장갑을 끼고 하세요. 이렇게 해서 살짝 물기를 빼요.
그런데 물기를 뺀다고 보자기에 짜면 안 돼요. 그러면 부드러운 맛이 없어요. 그죠? 물다른데 가라앉은 건 전분가루예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네. 뽀얀 거? 가라앉은 거, 하얀 거? 이거 버리지 말고 전에 넣으면 돼요. 그러면 쫀득쫀득 해지죠? 이렇게. 진짜 전분이네. 진짜 전분이죠? 전분. 감자 전분. 신기해. 버리지 말고 꼭 넣으세요. 안 어렵죠? 이렇게. 기름이 잘 먹히도록 이렇게 살짝 프라이팬을 돌려주세요. 안 움직이는 건 안 익었다는 얘기예요. 강제로 막 뛰려면 살이 떨어져 나가니까 가만 두세요. 가만 두고 아 이제 움직이시네요. 아직 안 움직여요. 또 뒤집은 다음에는 불을 중약불로 하세요. 감자가 두껍기 때문에 속까지 다 익을도록. 다 됐어요. 노릇노릇하죠? 네. 다 노릇노릇해졌어요. 노릇노릇해져야지. 이게 정말 감자 같지 않아요? 두꺼운 감자, 편 썰어 놓은 거. 이래갖고, 세관에 옮겨보겠습니다. 치즈 간장 있으면 싹 잘라보세요. 이렇게 먹어도 또 맛있어요. 그러니까 간을 안 해도 되죠. 그 다음에 케첩을 살짝 올리세요.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아빠 엄청 좋아하시겠다. 또 만약에 없으면 그냥만 먹어도 맛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하면 색달아요. 넣고요. 이거는 어디서 구매하셨어요? 크룩하게. 너무 귀엽다. 이렇게 하면 돼요. 감자전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감자는요, 제가 가는 방법으로 꼭 한번 갈아보세요. 모서리로 갈면 최고로 쉬워요. 맛있게들 만들어 잡수세요.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가지전을 할 건데요. 오늘 가지전은 이렇게 퉁퉁하고 약간 못생겼다 할까? 그런 걸 하면 정말 좋아요. 자, 이렇게 앞부분은 잘라내 버리고요. 1cm 크기로 동글동글하게 써세요. 그러니까 좀 씨가 많죠. 이 씨는 안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서 동글동글하게 썰어주세요. 명절이니까 조금 더 이쁘고 조금 더 색다른 걸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썰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가지의 속을 이렇게 밥수저를 이용해서 이렇게 파주세요. 이렇게 끝까지 뭐 조금 덜 파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꼭꼭 찍으면서 파내는 거예요. 씨 있는 부분만 이렇게
고추를 하나 곱게 다지세요. 뭐 씨가 있어도 좋고 씨를 빼내도 상관이 없고 곱게 다지세요. 청양고추인가요? 네. 청양고추 아는 걸로 해도 돼요. 애기들 먹으면. 색감으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다져주시고요. 가. 총총총총 써세요. 곱게. 이건 흰 뿌린 부분보다 파란 이파리 쪽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백목이버섯을 완전히 불리세요. 그리고 물기를 꼭 짜서 이거를 다져줄 거예요. 우리가 그냥 버섯을 하면 물기가 생기거든요. 안에 소를 넣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물기가 없단 말이에요. 다지세요. 양이 중요하진 않겠네요. 내가 하는 만큼 맞춰서 하면 돼요. 깊게 다지세요. 만약에 없다, 백목이버섯. 백목이버섯 없다? 그러면 팽이버섯. 팽이버섯. 표고버섯. 표고버섯. 다 상관없어요. 근데 새송이버섯 같은 거는 물이 좀 많이 나와요. 다지면. 간이 돼야 되니까 소금을 조금만 넣으세요. 소금 조금 넣고 또 참기름 약간 잘 버무려 준 다음에요. 부침가루도 상관없고 밀가루도 상관없어요. 전분가루 한 스푼 넣고요. 계란 흰자 있죠? 네. 흰자 노른자 섞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저는 지금 흰자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반죽을 해주세요. 때다랗게. 이때 반죽이 질면 안 돼요. 저 소에 들어갈 거니까. 어느 정도 넣어야 돼요? 계란 흰자를? 네, 질게만 하지 마세요. 소가 똑 떨어지는 느낌. 주르륵 흐르는 게 아니고. 한 번 더요. 자, 한 번 뚝 떨어지죠. 이렇게. 요 속에 판대다가 밀가루를 살짝 입히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소를 넣었을 때 소가 쏙 안 빠지거든요. 이렇게. 우리 고추 속 넣듯이. 아, 고추전 할 때. 네, 밀가루 이렇게 입히잖아요. 속에다가. 그러듯이 얘도 이렇게 살살살살 바르면서. 살짝 위에 발라줘도 상관없어요. 여기 요 부분에. 왜냐면 고기에도 물이 나오면 같이 접착되니까 신경 안 쓰시고 그냥 이렇게. 자, 이제 다 됐어요. 이렇게 톡톡 돌면서 얘가 잘 묻혀주도록 하세요. 요게 이제 소가 들어가서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팬에다가 불을 켜고요. 가스를 이제 불 켠 다음에 식용유 조금만 두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팅해 주세요. 자, 코팅. 보면 지금 팬이 뜨끈뜨끈해요. 불을 끄고 이제 가시를 올려요.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가지가 너무 익은 다음에 얘를 넣으면 안 되거든요. 소를 이렇게 해갖고 소를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지금 불을 끈 상태입니다. 잽싸게 하셔야 돼요. 완전 쫀득탱글한 것 같아요. 안에 버섯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때 소를 잘 채워줘야 돼요. 처음에는 센 불로 해주세요. 이렇게 순서대로 뒤집어줍니다. 꽁 눌러주세요. 이제 불을 조금만 켤게요. 불 작게. 많이 안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불이 세다면 불을 살짝 꺼주셔도 좋아요. 그래갖고 여기서 계란물만 익으면 먹을 수 있거든요. 버섯 같은 거는 그냥도 먹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름을 조금 돌려갖고 살짝 기름 코팅을 해주세요. 불을 끄고. 부칠 때는 절대 기름을 넣으면 안 되고 다 부친 다음에는 이렇게 기름 코팅을 해주면 이렇게 윤이 나고 예뻐요. 기름을 붓게 쓰면서 그렇죠. 태관하게 또 붙이는 방법이네요. 이렇게 구워서 후라이팬에 오래 두지 말고 바로 이렇게 채반으로 옮겨야 돼요. 안 그러면
물기가 나갖고 처지거든요. 가지전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특별한 가지전이죠? 마님들 맛있게 만들어 잡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늘은 세상에서 제일 쉬운 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맛은 최고예요. 집에서 이제 여름엔 이렇게 야채가 많잖아요. 뭐 가지, 호박, 당근, 고추 이렇게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얼른 밀가루 옷 입혀서 구우면 훌륭한 술안주도 되고 간식도 되고 밥반찬도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지는 이제 뭐 동글동글하게 썰으실 수도 있지만 동글동글하게 썰려면 굽기가 힘드니까요. 가지 생긴 길이로 잘라서 이렇게 편으로 또 썰어주세요. 0.5mm 정도 되죠?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 두께가 너무 큰 것 같다면 살짝 이렇게 눕혀도 돼요. 눕혀서 거의 사이즈를 맞추시면 돼요. 이 정도 넓이로. 당근. 당근도 이제 모든 야채를 같이 넣을 때는 거의 길이가 비슷해야지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갖다 대고 하나 살짝 이렇게 컷링을 해요. 자, 앞면을 자르겠습니다. 편안하게 사이즈를 맞춰야 하니까 이렇게 20 당근은 가지보다 조금 얇게 써세요. 잘 안 익으니까. 안 익고 좀 단단하죠? 식감이? 네. 그러니까 근데 의외로 당근을 그렇게 구워서 드리면 정말 맛있다 소리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뭔데 이렇게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냐고?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아삭이 고추예요. 아삭이 고추인데 그냥 씨도 제거 안 하고 바로 구울 거예요. 이렇게 반만 나누세요. 냉정하게 반만 나누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재료가 갖고 있는 본연의 맛. 당근은 당근의 맛, 가지는 가지의 맛, 이런 맛이 있잖아요. 네. 고추는 또 풋풋하게 고추의 향기가 나잖아요. 맞아요. 그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전이에요. 다른 걸 감이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굽는 것도 굉장히 수월해요. 오늘 우리도 구워서 실컷 먹어보자고요. 재료가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맛있게 한번 부쳐보겠습니다. 전을 부칠 밀가루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때 농도가 제일 중요해요. 농도가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시루루루룩 떨어질 정도. 그래야 야채에 밀가루가 많이 안 묻거든요.
이게 대딱하게 하면 여기에 묻혔을 때 밀가루가 많이 묻으면 맛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얇게 옷을 입히는 게 그 제일 핵심이에요. 이 전을 할 때는. 소금은 안 넣어요? 소금은 안 넣어요. 만약에 밀가루에 소금을 넣으면은 야채와 붙였을 때 나중에 굽고 나면은 그 밀가루가 떨어져요. 야채에서. 산토화 현상으로.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간장을 양념장을 하던 그냥 초간장을 하던 이렇게 찍어 주셔야 돼요. 아셨죠? 네. 네, 한번 구워 보겠습니다. 자, 불을 켜고 프라이팬을 예열해 주세요. 그리고 기름을 적당히. 엄마, 식용유 말고 들기름 같은 건 사용하면 안 돼요? 저는 요 전을 부칠 때만큼은 그냥 식용유를 부치는 게 좋더라고요. 들기름은 맛있긴 있긴 한데 부쳐놓으면 약간 바삭한 느낌이 없어요. 아, 네. 그래서 들기름보다는 그냥 식용유 아니면 카놀라유 그런 걸로 부치면 좋아요. 네. 네. 그리고 부칠 때는 제일 단단한 당근부터 부칠게요. 이렇게 요렇게 말개지죠? 네. 요렇게 맑게. 요 느낌이에요. 그렇게 할게요. 살짝만 밀가루가 입혀야 돼요. 너무 많이 입히면 안 돼요. 불은 지금 어느 정도? 제일 센 불로 하고 있습니다. 센 불로 하셔야 돼요. 야채가 들어가서 익는데 불이 약해가 천천히 이거 물러버려요. 야채가 바삭하게 구워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항상 제가 전을 구울 때마다 말씀드린 거 알고 있죠? 한 면 딱 익혀서 딱 뒤집으라 합니다. 너무 자주 뒤집지 말고. 그 다음에는 고추전을 구울 거예요. 근데 이제 고추전은 손으로 할게요. 이렇게 면에다가 밀가루 입히는 거예요. 이쪽 면에. 마찬가지로 생불로. 네, 생불로 하셔야 돼요. 고추는 말로도 먹잖아요. 네. 자, 꼭 생불로 해줄까? 시간을 다 구워진 거예요. 구워졌어요. 어때요? 훌륭하지 않나요? 고추 냄새 싹 나죠? 네. 근데 이거는 구워갖고 놓으실 때 포개 놓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전이 그 눌러진다 그럴까? 그 수분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떨어뜨려서. 그렇게 하다가 그 안에 조금 드릴 경우가 있어요. 밀가루가. 이것만 주시면 안 되는데요. 그럴 때는 엿분 있어요. 엿분 주시면. 센 불에 붙여주면 이렇게 바삭한 느낌이 나요. 보기에도 그래 보여요. 그리고 이 밀가루는 그냥 일반 밀가루예요. 중력분. 네. 기름을 주시고 편안하게 손으로 골고루 면에다가 묻혀주시면 돼요. 가지전도 해놓으면 되게 달고 맛있잖아요. 네. 가지 자체도 구우면 맛이 좋잖아요. 그럼요. 저는 여름에 엄마가 비빔국수랑 이렇게 야채전 부쳐주는 게 제일 좋아요. 맞아요. 비빔국수하고 야채전하고 먹으면 맛
맛있어. 어제도 손님 왔을 때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매운 그 비빔국수를 입을 요걸로 살짝 갈래면 더 맛있어. 약간 만두 이런 건 좀 부담스러운데 이거는 이렇게 기름기도 있으면서 몸에도 좋고 가벼워서 좋은 것 같아요. 맞아. 계란을 이렇게 입히는 것보다 그냥 밀가루만 하는 게 훨씬 맛있어요. 더 담백해요. 응, 요 저는. 저는 그 이 밀가루의 그 맛이 더 고소한 맛. 여름에는 야채를 원 없이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풍요로워. 요 방법으로 하면 또 간단하게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냥 만약에 구독자님들은 손님 오시면은 딱 상 차리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붙여내시면 돼요. 이거는 너무 쉬우니까 그냥 뭐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밀가루 딱 반죽만 해놓으면 되니까. 그래서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할 수 있어요. 노릇하게 잘 구워서 노릇하게. 세 가지의 맛이 다 달라. 근데 이게 마지막에 구운 이제 가기 전인데요. 프라이팬에 다 됐다 해서 이렇게 해놓고 불을 꺼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 불러버려요. 불러지니까 바로 속 체란에 덜어내놔야 돼요. 자. 프라이팬에 올려놓지 말라고. 네, 프라이팬에 올려놓지 마세요. 네. 네. 맛있겠다. 전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정말 쉽고 맛있는 전이에요. 제가 그런데 거기에 곁들인 음식으로 비빔국수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한번 먹어볼까요? 네! 이렇게 이렇게 다 잡고 나서요 전을 하나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기름진 맛이에요. 궁합이 잘 맞아요. 저도 맛있게 먹었는데요. 구독자님들도 맛있게 한번 해장 써보세요. 아주 흔한 재료이니까 손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